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평가원의 6월 한국사 모의고사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선사시대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동굴과 막집에서 머물렀다. 또 뗀썩기 얘기 나오고 또 이런 시대의 유적이 모여있는 대표적인 곳이 연천 정국리. 딱 구석기시대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석기시대에 대한 답은 3번이죠. 사냥과 채집, 이동생활 쉽게 찾았고요. 나머지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 1번 불교 행사로 팔각이나 연등회. 이건 대표적으로 고려시대에 열린 행사이긴 합니다만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 그 기원이 삼국시대라고 보는 썰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팔관의 연등회 이 얘기는요, 아마 1번 문제만 나오는 것 같고 또 결코 정답이 될수 없는 그런 선지니까 가볍게 넘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고인돌 얘기 나오면 이건 계급이 발생했던 청동기 시대 얘기하는 것이고요. 4번 모내기법을 활용해서 이모작 실시했다. 이건 조선 후기의 경제 생활 모습이죠. 여기서 참고로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국어의 그 고전 산문으로 성현, 조선 전기의 문신이었던 성현이 쓴 탄홍설이라고 하는 그런 고전 산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조선 전기 농촌의 모습, 즉 모내기가 보편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던 시기에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굉장히 여름철에 가뭄이 아주 많이 들었던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매기를 아주 굉장히 고생해서 하는 농부 얘기, 또 아예 뭐 포기하고 안 하는 농부 얘기, 그런 얘기인데 모내기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모내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모내기를 하기 전에는 김매기를 많이 했었죠. 직접 볍씨를 직접 논에다가 뿌려가지고 자라게 하니까 잡초가 많이 생기는 것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 김매기를 많이 했는데, 모내기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김매기의 번거로움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의 그 김매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 전기에 전혀 모내기가 보편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모습과 또 대비가 돼서, 네, 기왕 여기 모내기 이모작 나온 김에 요번 고전 산문에 나왔던 탄홍설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5번 선지 나라별로 독자적인 제천행사, 이거는 초기 철기시대 여러 나라들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부여 같으면 영고, 뭐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2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인데요. 경남 김해 대성동 고문군이 있고 또 경북 고령 지산군 고문군 포함해서 7개 고문군이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경남 김해를 중심으로 했던 나라는 금관가였고요. 또 경북 고려를 중심으로 했던 가야 연맹 중 나라는 대가야죠. 자, 그리고 역시 지역적으로 낙동강 중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야 하면은 철, 또 철기 제작 기술 유명했죠. 자, 하여튼 가야에 대한 설명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금관가야 등 여러 소국이 연맹을 형성했다. 그렇게 연맹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이 독자적인 중앙 집권 국가로는 성장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 참고로 나온 김에 금관가야는 나중에 신라 법흥왕 때 멸망했고요. 또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때 멸망했다. 그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근데 희한하게요, 이번 평가원 2월 문제가 이렇게 그 김해 등등에 있는 이런 가야 고문군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또 아직 저희가 영상을 찍진 않았습니다만 고2 부산교육청에서 실시한 고2 6월 한국사 모의고사에도 똑같이 이번 문화에 그렇게 가야 고문군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마 서로 이심전심으로 출제위원들 간에 통했는지 좀 하여튼 우연치고는 좀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예, 나머지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전국을 8도로 나눈 건 조선이고요. 2번 대조영이 건국한 거는 발해고. 3번 인재 양성 기관으로 국학을 둔 나라는 신라죠. 신라 통일 직후에 신문왕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4번 3차에 걸친 거란의 침이 물리쳤다. 얼마 전에 드라마도 끝났습니다만 이건 고려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에 갑니다. 3번 밑줄 친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자료는 뭐 깨알 같은데 일본 도다에서 쇼쇼인에서 발견된 문서. 이거 하면 자주 나왔죠. 그 신라 통일 신라 시기에 이른바 민정 문서, 촌락 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조세 수치와 노동력 동원의 기초 자료로 삼았던 문서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나라라고 하는 문제 아래에 나라 시대라고 적었습니다만, 동아시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그 나라 지역에 있는 도달사라고 하는 절이 바로 8세기 중반 나라 시대 때 한창 쇼무천왕이 불교를 장려할 때 그때 세워진 절이죠. 똑같이 한글 표기는 나라입니다만 그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나라는 나라국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 도달사에 쓴 나라는 일본 나라 지역에 수도를 두었던 나라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네, 하여튼 결국 이후의 나라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서원경 부근이라고 했는데 서원경이 지금의 청주 지역이죠. 바로 그 서원경이라고 하는 게 경자가 들어간 것이 바로 신라
통일 직후에 그 지방을 구조 5석형 체제로 정비할 때 바로 5석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청주 지역의 서원경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찾았고요. 그리고 2번 과거제를 도입한 나라는 고려고 또 광종 때 도입을 했죠. 3번 팔주법 시행한 나라는 고조선이고요. 4번 경국대전 편찬한 때는 또 조선 성종 때가 되겠고 5번 근대 문물을 살피기 위해 일본의 조사 시찰단 파견했다. 아마 자료에 일본 있다 보니까 그냥 오답선지로 일본 들어가는 거 하나 껴놓은 것 같은데요. 일본의 조사 시찰단 파견한 때는 1881년이죠. 근데 여기서 좀 구별해야 될 명칭이 있는 게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에 그 정식으로 보낸 사절단 이름은 수신사고요. 이 조사 시찰단은 정식으로 보낸 사절단은 아니고 비밀리에 아무래도 그 당시에 좀 개화에 대한 좀 반발감도 좀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조사 시찰단은 비밀리에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식적으로 보냈던 사절단인 수신사와는 또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4번 밑줄 친 이 왕조의 문화입니다. 네, 왼쪽 자료 보면은 이 왕조를 건국하고 후삼국 통일 바로 끝났죠. 바로 이 고려 태조 왕건 말하는 것이고 또 오른쪽은 팔만대장경 즉 몽골 침입 때 조판했던 팔만대장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고려의 왕조의 문화 찾아보면은 답은 쉽게 2번 찾을 수가 있겠죠. 삼국사기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일련의 삼국유사가 선지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 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근년 수능 특강 독서의 인문예술 01편에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의 의의라고 하는 주제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네, 이 지문 해설 영상을 올려드린 바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동학이 창시가 된 때는 조선 후기죠. 네, 최재우가 1860년에 창시를 했고요. 3번 수원화성은 그 유명한 조선 정조 때 만들어졌고 4번 조선의 학교가 조직된 건 일제강점기죠. 원래 명칭은 조선어 연구회였었는데 1931년에 명칭을 조선어학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5번 석굴암 본전불상이 조성된 것은 신라 때죠. 네, 그 다음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73%를 넘어갔습니다. 네, 어째서 이렇게 오답이 많이 나왔을까? 일단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말풍선, 명과 조공 책봉관계를 맺었다. 별로 의미 없는 얘기고 그 다음 가운데 말풍선,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여진을 몰아내고 사군 육군 개척. 바로 조선 세종 때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오른쪽 가라고 되어 있는 빈칸 말풍선이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들어가야 될 내용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 첫 번째 선지, 우상국 정벌에서 복속했다. 이건 신라 지증왕 얘기인데요. 이게 상당히 오답선지로 많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세종 얘기가 나오고 옛날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중에 뭐 세종실록 지리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여기서 혹시 헷갈렸을 것도 같은데 이 우상국 정벌은 신라 지증왕 때죠. 네, 6세기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선지 수당에 거듭된 침공 막아냈다고 이건 고구려 얘기고요. 네, 전혀 말도 안 되는 선지고 답은 3번입니다. 삼포를 개방해서 일본과 교역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종 때 1426년경 일인데 물론 세종 때 이제 일본과의 교역과 관련된 중요한 또 일종의 약정 같은 건 계약조가 있죠. 근데 여기서 선지 말하는 삼포를 개방해서 일본과 교역 이 자체가 계약조는 아니고요. 계약조는 이제 이때부터 삼포 개방한 때부터 좀 몇 년 지나가지고 1400개년이니까 347년인가요? 네. 아, 43년쯤 되겠네요. 하여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식으로 구체적으로 문서로 이렇게 마치 조약처럼 만든 것이 계약조고 네, 하여튼 삼포 개방이나 계약조나 다 세종 때 일본과의 또 대외관계에 대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상성 총관부 공격했다. 바로 이건 공민왕이 반원 정책으로 취한 또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고요. 5번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선지긴 한데 또 6.25가 끝난 직후라는 게 중요하죠. 6.25 전쟁이 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조인되었고 그 후에 1953년 10월 달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갑니다. 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경제 상황인데 거의 이런 문제는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묻는 문제로 보면 됩니다. 역시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가 전황의 패단이 요즘 더욱 심해진다. 전황이라고 하는 게 그 동전의 거의 그 시장 바닥에서 동전의 씨가 마르는 현상 뭐 그런 현상이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구리로 동전을 만들어서 민간에 유통시키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하여튼 가장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평통보가 통용된 지 이제 140년이 넘었는데 자 문제는 또 동전의 피해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동전에 허물이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도 이 동전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 1993년도에 실시가 된 거고요. 2번 물산장려운동은 일제강점기 때 1920년대 전반에 있었던 실력양성운동 중에 하나죠. 3번 철제 농기구는 뭐 철제 농기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건
시작에서 틀린 거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늘상 나오는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의 모습이죠. 인삼, 담배 등 상품 작물, 즉 자급자족으로 끝나는 곡식에서 그치지 않고 대다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작물을 바로 상품 작물 얘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노급이 폐지되어 귀족의 경제 기반 약화. 여기 귀족 앞에 두 글자가 더 들어간다면 진골 귀족이 들어가야 되겠죠. 늘 나오는 그 신라 통일 직후의 신문왕인 귀족의 진골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할 때 늘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노급 폐지 이 선지로 많이 오답이 윤두지 않은 것 같은데 가끔 보면은 이 노급 폐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조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은근히 오답 선지로 많이 선택이 되었습니다만 뭐 요번은 다행히도 많이들 숙지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번 가겠습니다. 7번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인데 네, 여기 크게 써져 있는 거 프랑스군 강화도 즉 또 천주교에게 나오고 바로 이건 병인양요가 되겠죠. 네, 1866년입니다. 네, 그 병인양요에 대한 탐구활동 답은 바로 3번이 있네요.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병인 박해가 끼친 영향이죠. 바로 1866년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천주교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 과정에서 프랑스인 선교사가 9명인가요? 살해되는 피해를 입으니까 이제 마침 중국 텐진에 와 있던 프랑스 함대가 이렇게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이 병인 양요죠. 그래서 여기 프랑스군이 크게 글씨가 써져 있고 이때 활약한 조선군 그 장수 이름이 양원수 그리고 그 장수는 정동산성이고요. 또 한성군은 문수산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강화도에 그 유의규장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의궤같이 조선 왕실 행사를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프랑스 군에 의해가지고 약탈당했다. 그렇게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1번 선지 별무관 편성 건의 이건 고려 때 윤관 장군 얘기하는 것이고 2번 나당연합군 이건 말도 안 되고 4번 유화도 해군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5번 이자금의 난도 말도 안 됩니다. 그 이자금의 난은 묘청의 난과 더불어서 고려 전기에 문벌 귀족사의 동요를 보여주는 사건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거죠. 1126년 네 그다음 8번 가겠습니다. 8번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1876년에 조선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딱 하면 강화도 조약이죠. 근데 혹시 약간 어렵게 용어를 쓰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조약이라는 명칭은 안 쓰고 여기 써져 있듯이 원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약입니다. 그래서 조일수호조약이라는 명칭이 나와도 아 이건 강화도 조약을 가리키는 거구나 또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왜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인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이 일단 자주국으로 명신됐지만 물론 그 속셈은 또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떼놓기 위한 속셈이기도 하지만 또 그 외에도 보자면 이렇게 일본한테 해안 측량권을 부여했고 또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치외법권이라고 하죠. 그런 조항이 들어있어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되는 건 답은 4번이죠. 운요호 사건 즉 그 전해 1875년에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강화도 조약으로 강제 개항이 되었습니다. 네, 나머지 선지 같이 보면 선지 1번 집강소 설치는 이건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전주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이거 뭐 약자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건 나라와 나라 사이 조약은 아니죠. 하여튼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동학농민군이 이제 주장하는 패전국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라도 지역에 집강소 설치 그때 나오는 얘기고요. 2번 척화비 건립의 배경이 된다. 즉 서양 세력들 배척하자 이 척화비 건립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신미양요죠. 병인양요보다 신미양요가 5년 뒤죠. 네, 이런 일들을 다 겪은 다음에 더 이상 흥선대원군은 서양 세력과 상종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척화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 임술농민봉기 이건 1862년 철종 말기에 일어났고요. 뭐 임술농민봉기의 원인이 어떤 조약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한마디로 삼정의 문란이 큰 원인이 되었죠. 그리고 5번 선지 북벌론 대두 하면 이건 병자호란 이후에 특히 효종 때 청나라에게 원수를 갚자 그런 차원에서 대두한 게 북벌론이었습니다. 9번 갑니다. 9번 가사건의 영향입니다. 이제 가사건 먼저 해설부터 보면요. 김옥균 박영유도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럼 끝났죠. 1884년에 갑신정변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갑신정변 때 이 급진개화파가 구상한 개혁정강 일부가 위에 그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흥선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들어오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임오군란 직후에 잠깐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재집권했죠. 근데 흥선대원군을 청나라가 납치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이 첫 번째 그 개혁 뭡니까? 개혁정강 중에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흥선대원군 돌아가자 즉 그 임금의 아버지가 청나라에 억류돼 있다고 하는 게 나라의 체면이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은 또
문벌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국가재정을 호조가 관할하게 하자. 물론 지금이야 다뭐 재정경제부 뭐 그렇게 경제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만 이때만 하더라도 왕실 재산하고 또 국가 세금 수입하는 거하고 서로 막 섞이고 구분이 안 되고 상당히 좀 혼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갑신정변도 그렇고 동학대도 그렇고 또 갑오개혁도 그렇고 항상 뭐 재정을 이론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이 당시에 그 왕실 재정하고 또 정부 재정하고 막 섞여서 혼란했던 그런 모습을 반영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갑신정변에 대한 영향 찾아보면요,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된 조약이 있죠. 조선하고 일본은 한성조약, 제가 여기 참고로 썼습니다만 일본과 중국은 텐진조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그런 한성조약 얘기가 나온 4번밖에 답이 될수 있는 게 없네요. 그 방금 임오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납치가 됐다고 했습니다만 여기 선지 3번, 임오군란 발발이 갑신정변의 영향이 아니죠. 임오군란이 먼저고 갑신정변이 2년 뒤고요. 선지 1번, 삼별초가 봉기한 거는 그 삼별초는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집단이었는데 이제 고려 정부가 몽골과 이제 화의를 맺고 다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거에 반발해서 봉기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2번, 규장각 설치는 정조 때 얘기고, 그리고 선지 5번, 백두산 정개비, 즉 간도 지역 경계를 정하는 비서, 그거는 조선 숙종 때 세워졌습니다. 네, 10번 갑니다. 10번, 이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인데요. 개항 이후 정부가 추진한 개화정책인데, 여기서 개항은 아까 봤던 강원도 조약을 말하는 것일 테고, 근데 그, 시기적으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별로 오답률은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갑오개혁이 앞선 시기라고 그러니까, 1894년 전이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개화정책으로, 뭐, 화폐를 발행한 전문국, 다음에 또, 최초의 신문을 발간한 박문국, 여기서 참고로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발하는 거죠. 다 이게 1883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서양식 의료기관인 광해원 또는 제중원 이게 세워진 때가 1885년이 되겠습니다. 다 1880년대 일이 되겠네요. 자, 참고로 그래서 그 혹시 길거리에 세브란스 병원에 셔틀버스 지나가는 거 보신 분들은 혹시 주의 깊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그 광해원 제중원이 최초의 그 전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버스 밖에 그렇게 글씨로 신스 1885 그렇게 써져 있는 버스들 주의 깊게 보시면 볼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이제 광해원이 세워진 때입니다. 자, 하여튼 이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찾아보면은 선지 1번 황국신민서사 암송은 이건 한창 일제가 이제 19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에 걸쳐서 한창 전쟁의 광분화에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펴던 그때고요. 선지 2번 60만세 운동은 역시 일제 강점기 때 1926년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났던 만세 운동이고, 그리고 선지 3번 50 총선거는 바로 48년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인 그첫 번째 재헌의회를 뽑는 첫 번째 전국적인 보통선거였고요. 그리고 선지 4번이 답이네요.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교사. 이 유경공원은 1886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 원래 우리나라 양반집 학생들이 원래 유교경전들 아주 소리내서 읽고 낭송을 하면서 달달 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암기력이 상당히 뛰어났는데, 역시 이렇게 양반집 자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니까 역시 영어 교재도 금방 달달 외워가지고 이때 상당히 외국인 교사분들이 그 조선 학생들의 그 영어 교재 암기 능력에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선지 5번 경부 고속국도 개통식. 자, 경부고속국도 개통식은 바로 1970년 박정희 정부 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평가원 한국사 모의고사 절반을 봤고요. 나머지 절반 10문제는 또 한국사가 가물가물해질 때쯤 해서 7월 모의고사 앞두고 또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